네, 안녕하세요. 2020년 그 한성백제 박물관 하반기 박물관 대학의 그 유적 발굴로 복원한 한양 풍경, 그 중에 조선 백자 양식 변천을 맡은 고려대학의 박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한양에서 제일 많이 소비를 했겠죠. 그 조선 백자의 양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특징은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니면 미술사적으로, 그 다음에 도자서적으로 어떠한 뭐큰 사건이든 아니면 그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도자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흙으로 된 그릇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흙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이제 문양을 조각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문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실은 최종적으로 또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그 시대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백자를 이야기한다는 건 조선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릇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멋을 부렸고,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릇을 만들 때는 과연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까? 당연히 뭐이 그릇이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잘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그 정조 때의 북학파 박재가 선생님이 북학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한게 자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나라의 만사가 이거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어떡할까? 우리 그릇 제발 좀 똑바로 만들자. 조선백자, 청하백자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조선백자가 결국은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겪게 됩니다. 양식에서도 굉장히 뭐 아름답고 좋고 풍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아주 뭐 망해갈 그 무렵에도 이 도자기만으로 이제 명맥을 유지해 갔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조선 왕실이 택한 그릇인 백자입니다.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주로 이 오늘 이야기 드릴 그 백자들은 지방에서 만든 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한 그런 그릇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왕실용 백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왕실용 백자를 주로 생산을 했던 광주 관여, 분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시대에 따라서 백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자기란 무엇인가는 다잘 아시죠? 예,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도기 단계는 대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단계고, 자기는 이제 고려 청자 이후로 우리가 자기라고 합니다. 흙도 다르고, 굽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식도 다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굽는 온도가 한 1200도 이상 돼야 되고, 태토가 하얘야 되고, 그런데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은 뭘까? 재밌는 건 이제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소리가 아주 쨍쨍 소리가 나면 자기고, 소리가 퍽 소리가 나면 도기 정도로,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 기준이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서양에서의 자기란 일단 태토가 하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굽는 온도가 한 1250도쯤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릇을 기준으로 하면 고려시대 청자는 서양의 기준에 볼 때는 자기는 아니고 석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선시대 백자에 와서 서양의 기준과도 부합하는 자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사실 뭐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조선 왕실, 즉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바로 그릇이 뭐 백자로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1392년부터 우리가 아는 뭐 1910년,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그릇들도 많이 바뀝니다. 동일한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경우도 명, 그 다음에 명이 망하고 후금 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들어서는 양국의 어떤 뭐 정권의 부침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처음에 공헌을 많이 한 분은 누굴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세종대왕을 손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론 이제 지금 저기 보이는 저분이 세종대왕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이건 다 후대에 저희가 이제 영정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세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특히 도자기에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란, 지리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 특정 지역의 물산은 뭐고, 사람은 어떻고, 뭐 명승지는 뭐가 있고, 뭐 나무는 어떤 특이한 나무가 있고, 사찰이 뭐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특산물 중에 도자기를 전국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자기와 도기로 나누고 품질을 상중하무로 나눴는데, 재미있는 건 그중에 자기 중에 상품은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경상도의 고령 상주,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 때와 달리 조선은 왕실용 자기를 이런 왕실이 직접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왕실용 공장은 경기도 광주에 세울 수밖에 없겠죠. 한강 지류를 타고 그릇을 운반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가깝기도 하고, 상품의 그릇이 경상도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경기도 광주에 관요를 설치하게 되고, 그 관할을 사원의 분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실록의 기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에는 이제는 이제 왕실이나 뭐 여러 가지 전각에서 쓰는 그릇들 다 백자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세종이 명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부터 드디어 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때 제작이 안 됐던 것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몇 가지 제작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뭐 후대 이제 왕자, 뭐 공주, 옹주, 뭐 이렇게 대군들이 태어날 때 그 태줄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 태를 아주 정교하게 잘 세척을 해가지고 저기 보이는 조그만 태양알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볏짚으로 잘 묶어서 큰 항아리에 넣고, 저걸 또 이제 석함에 넣고, 풍수지리상 아주 좋은 곳에다가 저걸 모시게 돼 있습니다. 저런 태항아리, 즉 태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나 그런 태장 사상이 조선시대 와서는 고려 때와 달리 꾸준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기마다 사실은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 하면은 아 조선 백자, 그런데 조선 백자만 제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기 나타나는 청자도 제작을 합니다. 아 그럼 조선시대 때 청자는 누가 썼을까? 일반적으로 지금 법전이나 여러 기록에는 백자나 청화백자는 왕실 전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이 먼저 쓰셨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기록에는 임금이 백자를 쓰실 때는 그 대군 왕자들은 청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즉 색으로서 어떤 계급을 분리했던 겁니다. 가장 높은 계급은 백색에 백자를 썼고, 그 아래 계급이 이제 청자를 썼다. 근데 이것도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실은 뭐 거의 혼용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좀 바뀌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이후에 조선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자사에서. 그 사건이 뭘까? 중국의 황제들이 선물로 그릇들을 보내오는데, 내관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바로 청화백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청화백자는 조선에서는 거의 구경을 잘 못했던 그릇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원나라 때부터 백자에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산화 코발트 알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백자 유약을 씌워가지고 만들면 이 하얀 바탕에 아주 파란색 그릇이 나타납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블루 앤 화이트라는 새로운 그릇이 등장하는데 이게 세종연간에 우리나라에 이 황제들의 선물로 막 들어오고 그걸 보게 되는 이제 뭐 조선의 왕실, 그 다음에 신료들이 오, 뭐 세상에 이런 그릇이 다 있나. 당연히 우리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스타일들의 그릇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헌 기록에 보면 청화, 사자, 백자, 탁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탁은 왜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동그란 이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한 탁, 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탁을 가득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반상기처럼 우리가 한 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풀 테이블 세트를 몇 개씩 선물로 주는데 거기에는 저렇게 사자 문양을 집어넣은 것도 있더라. 그리고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뭐 이 용 문양을 그린 것들도 같이 조선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발톱이 몇 개인가? 왜? 용은 시대에 따라서 발톱의 개수가 달리 표현이 됩니다. 조선 백자의 경우에 그림에도 물론 그런 경향은 있지만 시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세 개가 완연하게 보이잖아요. 예, 중국에서 자기네 황제는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황태자가 네 개, 왕이 세 개예요. 그래서 아마도 선물로 보냈으면 저렇게 세 개짜리를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용을 자세히 보시면 헤어스타일과 수염의 방향, 날리는 방향을 보시면 용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머리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염도 앞으로 날리고 있고 이 시기,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15, 16, 17세기에 청화백자에 등장하는, 철화백자에 등장하는 모든 용의 헤어스타일의 방향, 수염의 방향은 17세기까지는 앞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공동체,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세기 가면 뒤로 확 바뀝니다. 아, 그리고 눈동자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네. 저게 이제 뭐 그 저희가 글라스 아이라고 해서 안경 쓰는 용이다. 그게 이제 원나라 때 용하고 차이점인데 우리도 저거하고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화백자를 만들려고 백방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바로 저 코발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코발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코발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백자에 쓰이는 코발트는 청화백자에 쓰이는 코발트는 1250도 이상 구워도 휘발하지 않는 고화도용 코발트입니다. 저화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고화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예, 중국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 가서 사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거기까지 가서 알료를 사오니까. 그러니까 청화백자는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관요에 있는 장인들한테도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저걸 관리하느냐? 화원들이 관리합니다. 그 왕실의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의 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이 화원들이 왕실의 어떤 명이 떨어지면 겨냥 샘플을 가지고 아마도 광주 관요에 내려와서 그림을 계속 연습을 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조선 전기에 등장하는 그림들 보면 중국의 화보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 매조중문호에 등장하는 새도 저 우리나라 새는 아니거든요. 예, 중국에 등장하는 흑두조라고 하는 새입니다. 저런 경향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또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코발트라고 하는 게 중국 원나라 때 페르시아에서 중국의 이제 강서성 징더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중국의 장인들이 백자에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청화백자를 선물로 받으면서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수입했던 그리고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코발트를 베이징 가서 사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뭐 세조 이후에 우리도 막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구치동이 뭐 강진에서 뭘 구하여 바치고 근데 재밌는 건 뭐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회청을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험해봤더니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바치는 사람들은 전부 회청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회청 비슷한 돌.
그걸 바쳤더니 뭐 이거 괜찮사옵니다 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뭐 상도 주고 뭐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원들이 가서 사오게 됩니다. 그 아쉽게도 조선 전기에 뭐 백자 통틀어 가지고 언제 제작을 했는지 그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그릇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화백자의 경우는 너무 그게 귀한 편인데 그 중에 거의 뭐 전기에는 뭐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동국대학 박물관에 있는 홍치 2년명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홍치만 있거든요. 네, 이 밑에 원래 2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금강거 보이시죠? 네, 이만큼이 사실 이 항아리가 그 도난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만큼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던 글씨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홍치 2년은 명나라 황제 홍치제 2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1489년, 그러니까 15세기 말 무렵에 아주 뭐 확실하게 이건 그때 제작이 됐던 청화백자다. 이걸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우선 자세히 보시면 저 항아리 몸체를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고려 때 매병이랑 비슷하지만 구연부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어깨가 탁 그 굴곡이 쫙 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얇아지는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지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화원들이 그리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시대 회화 화보에 등장하는 대나무 그리는 방법, 소나무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뭐 이 방사상으로 쫙 펴져 있는 뭐 솔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굵은 대나무라든지 그리고 저 아래 죽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화풍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는 왕실용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따로 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그리고 그걸 관할하는 기관은 사홍원이라는 임금님의 수라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관리가 뭐 화원들을 이끌고 가서 이 자기를 뭐 감조를 하고, 그 원래는 이제 고려 때는 사홍방이었는데, 사홍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세조 때. 그리고 이제 녹관을 두고 약 380명의 사기장원들이 여기서 장인들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들이 전국에서, 예, 뭐 몇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일을 하고 다시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17세기까지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나중에 19세기 가면 뭐 이제 한 500명쯤으로 확 늘어나기도 하고 매년 150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초에 380명이라고 정해놨던 그 인원은 수시로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공장을 어디다 뒀을까? 예. 그 중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광주 IC로 빠져나오시면 거기서 사방 한 4km 십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땅에 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도자기 공장들이 10년에 한 번 어떨 때는 5, 6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왜? 공장은 가만히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땔감을 칵 쳐가지고 또 그릇을 만들고 주변에 나무가 다 떨어지면 또 옆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저 넓은 땅이 다 이 사홍원 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그거 이사 장인들이 다 뭐 짊어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제 훗날 너무 좋은 거예요. 발굴을 해봤더니 10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바뀌었나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 어떨 때는 굽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구연부가 이렇게 됐다. 뭐 문양은 이렇게 새겼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가마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가마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뭐 기둥도 있고 어떻게 됐다가 16, 17 가면 이게 막 단도 계단도 생기고 이런 식의 변화 양상을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에 한 번씩 옮겨갔던 게 지금에 와서는 저희한테
예,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백자의 소위 말해서 양식을 시기별로 한번 변화 양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두 종류의 백자, 잘 아시죠? 백자 연적입니다. 그러면 저 연적 도대체 언제 만들었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가령 뭐 이게 15, 16, 17, 18, 19 네, 정답은 19세기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 백자의 먼저 색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백자의 색상은 15부터 19까지 다 다릅니다. 아니 뭐 경기도 광주에서 계속 만드는데 왜 바뀌어요? 예, 광주는 공장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백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흙을 섞어야 됩니다. 고려 청자는 강진이면 강진, 부안이면 부안, 거기서 한 가지 흙만 가지고 써도 돼요. 그리고 청자는 대개 논바닥 밑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백자는 백토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50도 이상 구워도 그걸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양구로 올라가고 진주로 올라가고 충주에 가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흙을 섞어요. 그러다 보니 그 흙이 나오는 굴토지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백자흙을 막 해오면 돈은 주긴 주는데 뭐 많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 뭐 안 하려고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선 후기 때의 기록을 보면 한 20여 군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색상이 바뀌죠. 그다음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제대로 위에 올라가서 잘 안 캡니다. 뭐 돈도 없고 힘들고 그다음에 수비할 때 돈도 많이 드니까 수비도 뭐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조선이 제일 못 살았던 17세기는 색상이 그레이 화이트,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이상하게 블루 화이트로 바뀌어요. 아마도 중국의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풍,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화풍,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영어로 얘기하면 크레이지 포 차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블루 화이트가 크게 유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게 지금 연적이거든요. 조선시대에 연적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 19세기입니다. 왜?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는 때, 수요층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인 문방사우가 이때 본격적으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박물관 가서 보시면 저런 연적, 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19세기 작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거 하나는 사각이고 네, 하나는 팔각이고 이렇게 각형작이는 조선시대 17, 18세기 이후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그려져 있는 문양 네. 저기 뭐 대나무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 매화 그리는 방법 이것도 시기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저 연적은 19세기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대별로 잘 정리, 종합하면 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감정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박물관 가서 뭐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뭐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릇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저 달랑아리, 정말 멋있어요. 예. 특히 뭐가 멋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 구연불 자세히 보시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잘랐다고 했을 때도 다 비대칭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약간 한쪽으로 뭐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앞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팍 잘라진 흔적이 있어요. 저 항아리는 뭐 우리나라 조선 백자가 대부분 그렇지만 높이가 한 30cm 넘어가잖아요. 아쉽게도 그렇게 성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로 해서 성형한 다음에 구우면 그게 꿇어 앉습니다. 왜? 내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백자흙의 특성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반반씩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붙인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안 남아요? 네, 거기는 안 남아요. 거기는 그거를 또 잘 마무리도 하고 크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그대로 남아요. 그 뒤틀리면 뒤틀린 대로, 비대칭은 비대칭인 대로,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였으면 붙인 대로. 그게 미학적으로 일하면 바로 조선백자의 미가 아닐까.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막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 예, 사실은 균열이 가 있으면 식용 테이블웨어로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술도 못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예, 그리고 이제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태토와 유약의 열팽창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번조 냉각시킬 때 한쪽이 다른 쪽을 확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것도 미학적으로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저런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내내 제작이 됐을까? 절대 아닙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한 100년 동안만 유행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납작한 항아리. 예, 그러다가 19세기 가면 고구마 같은 항아리.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왜? 그 시대시대별로 미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제 이발사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가르마 타는 것도 5대5로 가르기도 하고 2대8도 있고 3대7도 있고 1대9도 있고 그것처럼 백자 항아리도 시대시대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색상입니다. 뭐 순백색도 있고 유백 밀크 화이트도 있고 청백도 있고 근데 눈에 띄는 건 바로 17세기 그레이 화이트예요. 그 결국 조선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좋은 흙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저런 칼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백자를 보면 특히 청화백자 같은 데 이제 시가 중국의 당나라 때 시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저 시도 시지만 사실은 글씨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제 중국 청화백자에도 일본 청화백자에도 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쓰여있는 서체, 저 필치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도 뭐 한 단계 위라고 뭐 이야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송중문 항아리고요. 조선 초기에 저런 문양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왜 그럴까요? 왕실 취향이거든요. 특히 유교 성리학을 앞세웠기 때문에 의리와 기계, 뭐 이걸 최고로 쳤습니다. 그 도화서의 화원들 시험을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대나무 그림, 소나무 그림이에요. 물론 조선 후기 가면 이게 확 바뀝니다. 산수, 풍소, 뭐 착가도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근데 조선 전기는 저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 전기에는 청화백자에 산수 문양이 없어요. 저런 매중문,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화 인물문, 뭐 그 다음에 고기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근데 산수 문양이 없어요. 거의 왕실 취향으로 굉장히 한정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진짜 소나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류에 산화 코발트를 쓰면 청화라고 하는데 산화 철을 쓰면 철화라고 합니다. 그 철화 백자는 사실은 고려시대에도 철화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 거고 단지 철화 청자는 굽는 온도가 철화 백자보다 한 50도 정도 낮기 때문에 알료로 사용할 때는 산화철과 혼합하는 다른 원료의 배합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저렇게 그림 그리는 게 쉬울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1번. 저 산화철, 산화철은 산화 코발트보다도 휘발성이 강합니다. 부술되면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게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다가 부술되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뭐 비단이나 종이에다 그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아무나 저거 못 그립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제가 아는 제자들, 후배들 시켜가지고 저거 한번 만들어봐.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입체잖아요. 평면도 어려운데 입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이 철화 매중문호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청화도 청화나 철화나 덧칠을 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도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 대나무 이파리, 그 다음에 주간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한 번 붓을 딱 쥔 다음에 강약 조절을 너무나 확실하게 해 놓은 겁니다. 저 이파리에서의 이 순간적인 이 힘 조절 같은 건 제가 볼 때 거의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촥 뻗은 그 이 대나무 가지 주간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되게 그 외국 학자들이랑 이제 뭐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그릇은 이렇다라고 그러면 에이, 너네는 중국이나 일본만큼 이렇게 컬러풀한 거 없잖아. 네, 그건 인정을 해요. 왜? 우리는 상회 그릇을 제작을 못했으니까. 백자 위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릇 우리 못 만들었어요. 왜? 이런 알료를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저 철화백자 매중문호 앞에 딱 가서 이 정도 그림 그리는 사람 니네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상황이 좀 역전되기도 하죠. 17세기에 뭐 저런 묵직도를 그렸던 이정의 수묵화에 등장하는 대나무 그림하고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저렇게 매화가 있어요. 저 매화 역시 가지 촥 치는데 아무나 안 됩니다. 결국 다 17세기의 대표작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 한 18세기 초쯤 가니까 이와야대 박물관이 자랑하는 저 포도문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포도알하고 가지하고 이파리하고 그 농담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 항아리가 꽤 큰 편이에요. 높이가 53cm인데 백자는 구우면 20%가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제작을 할 때는 한 70cm 정도 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금이 있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인 후에 그 성형을 마무리하고 초벌구이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바로 이 알료를 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연필이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먹이든 뭐 탄이든 이제 그런 종류를 써가지고 되게 처음에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나서 그 위에다가 산화철 알료로 탁 그림을 그리죠. 덧칠하는 하나 없고 농담이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된 대로 잘 지금 녹아 스며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보로 지정할 만하죠. 네.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이 포도를 저 정도 잘 그립니다. 뭐 도자기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잘 사귀시면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이 정도 포도를 산화철로 백자 위에다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었던 사람. 네, 혹시 아시면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아마도 이제 18세기 심정주처럼 포도도하고 거의 구도가 비슷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아마 화원들이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두 번째 백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간송 소장의 청화, 동화, 철체, 동체, 뭐 난초, 국화문 병입니다. 이 병은 뭐 간송 컬렉션에서도 아주 대표적이고요. 지금 따지면 압구정동 아파트 한 10채쯤 그 비용을 주고 간송 선생님이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기 등장하는 국화와 난초의 저 구도는 그 사실은 겸재의 초충 팔폭도 중에 하나, 여기 추일한묘 그림의 요 패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림은, 아니, 저 백자는 18세기의 백자 병의 기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목이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몸통은 아주 다랑아리처럼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청화알료, 그 다음에 빨간색 산화동을 사용한 동화알료, 그 다음에 갈색의 산화철, 조선에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모든 알료를 다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써도 세 가지 이상 쓰질 못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칼라를 아주 적절하게 여백을 활용하면서 저런 꽃과 국화꽃과 난초꽃도 국화도 지금
그 백국, 홍국,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뭐 저게 약간 갈색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아다니는 벌도 있고, 예, 조금 일부는 처파로, 일부는 양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조선 백자에서 멋을 부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 조선 선비의 멋. 저 이상은 좀 어렵거든요. 칼라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백 없이 뭐 지저분하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이것이 조선시대 백자의 멋을 부리는데 아마 최고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등장한 때는 언제냐? 바로 저렇게 청화, 철화, 동화, 이런 걸 섞어 쓰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저 산화 코발트를 쓰는 청화는 15세기부터 제작이 됩니다. 철화도 그 전부터 쭉 제작이 돼요. 근데 저 빨간색 동화 있잖아요. 예, 저 동화는 17세기 후반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마도 왜 저렇게 빨간색은 늦게 나타났지?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고려 때에도 저 산화동을 썼었거든요. 근데 조선 가서는 조선의 경우에 저 적색은 사치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한 공예품이나 이런데 적색을 쓰지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인지 17세기 후반 이후에 저 적색을 사용한 동화백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형과 문양. 즉,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네, 지금부터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적은 소제목들은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에 쓴 책에 그 소제목을 조금 따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화백자를 언제 처음 만들었을까? 예, 현존하는 청화백자 중에, 사실상 공인된 청화백자 중에 가장 이른 건 저희 대학 박물관에 있는 저 청화 흑룡 부대 부인 묘지 및 석화암입니다. 세조의 이제 뭐 장모에 해당하는 부인이고요. 이런 그릇을 뭐라고 하느냐? 묘지명이라고 합니다. 죽은 예, 이제 뭐 생전에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저런 묘지명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묘에 묻어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분청사기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화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이 15세기, 16세기 넘어가서는 책받침 크기 정도의 청화백자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글씨들은 아주 명필 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쭉 쓰죠. 저기 보면 경태 7년 해서 1456년, 뭐 이제 그 명쾌하게 편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시절 편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기 보면 이게 27cm, 38cm쯤 되거든요. 그 두께는 한 1.7cm, 한 2cm에 가깝고, 저거 어떻게 구웠지?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받침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규석이든 이런 걸 군데군데 받쳐서 구웠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도 굽습니다. 그래서 저 흔적이 없어요. 이 옆에만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눕혀서 굽고, 저건 좀큰 편인데,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묘지명도, 뭐, 고려 때도 묘지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조선시대만큼 활발하게 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은 사대부 왕실에서 꾸준히 저런 묘지명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묘지명은 편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제 청화의 칼라 같은 것을 보고서, 아, 그 시대의 색상은 이랬구나. 어떤 기준작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두 개의 이제 귀가 달린 저런 이제 양이장 스타일들도 조선 초기에 제작이 된것 같고, 저런 것들은 어떤 기형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고려시대 그릇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두 가지를 잘 섞기도 하고, 조선 전기의 연적, 아주 주판알 같이 생긴 저런 연적들도 이때 제작이 됩니다. 이 조선 후기에 제작되는 연적에 비해서는 양도 적고, 그 다음에 종류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편병이거든요. 편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되게 병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양쪽을 팍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편병인데,
고려 때까지는 편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선 와서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접시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두 개 만든 접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고 구분은 따로 만들고 구연부 따로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은 이 굽이 달라집니다. 굽이 동그라면 이거 고려식으로 만들었네. 분청싸기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백자의 경우에는 타원형이 많아요. 왜? 저 접지면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편병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거 이제 장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굉장히 재밌는 개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동기로 따지면 중국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거의 한대 이전부터 제작이 되는 그런 기형입니다. 저 장군이. 근데 도자기로는 별로 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세종, 그 다음에 세조 년간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여러 이제 중국의 환관들이 저걸 좀 선물로 만들어 줄래? 내가 중국에 좀 가져갈게? 네, 그런 부탁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그릇이에요. 저 그릇은 원래 물레에서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옆구리에다가 구연부를 붙이고 이렇게 눕혀서 이 밑에 또 굽을 붙이는 그런 식의 그릇입니다. 조선 전기에 조금 제작이 되다가 그 다음에 17, 18세기는 별로 제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가서야 다시 제작이 되는 저걸 장군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조선의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명기와 이제 묘지석들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뚜껑을 자세히 보시면, 이 뚜껑의 이 손잡이가 이렇게 보주형으로 되어 있네.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